단어로 설명한다면 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트업 회사 넷콤의 대표 스티브의 비서를 맡고 있는 제시입니다. 뭐 여러 벌 입어봤는데 지금 뭐 하나 꼽기는 좀 그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게 약간 팬츠 약간 자유롭게 트레이닝 팬츠죠.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약간 색이 많이 들어가고 무늬가 많이 들어간 티셔츠. 하지만 이 청자켓으로 땀을 식힌 다음에 이렇게 많이 뭘 달아봤어요. 달아가지고 시선도 좀 분산시키고 색깔도 언밸런스하게 배치하면서 뭐 아까도 보셨나요?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콘을 이렇게 하체에 열심히 사세요. 뭐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비서로서의 자질은 첫 번째 오너 대표의 컨디션 체크 및 일정 체크, 그건 기본으로 하고요. 오너가 뭔가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비서로서 뭔가 이거 좋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제시가 제시하거나. 스티브 빈. 하균이 형 말고 스티브. 스티브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스티브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있는데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. 그래서 속이 좁은 게 아닙니다. 작습니다. 좁은 게 아니에요. 속이 작다는 건 자기만의 세계가 열중하고 있다는 뜻이죠. 하균이 형이 아닌데 스티브. 저만의 스트레스를 제공하고요.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이야기는 또 많이 나누고 그리고 예쁜 카페, 분위기 있는 술집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자유, 젊음,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제 이제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죠. 뭐 요즘 뭐 이게 뭐 영상으로 나갈 때 보면 뭐 요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것도 유행도 지나겠죠.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뭐 저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면 그런 거 바로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이런 게 있는데 유행 항상 돌고 도니까 저를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? 저를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설명 허세. 이 허세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.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. 거짓이 말을 더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그런 거예요? 네. 찌질하게 오래 살아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. 가는 거 길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,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평생 사진 못 찍기. 아 노래는 들어야죠. 노래를 안 듣고 어떻게 해. 우리 나라 사람들이 풍류의 나라인데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어. 무슨 콜라를 뜨거운 걸 먹으니까 제 돈 써서라도 시원한 거 먹어야 돼요. 현재 7시로 되어 있는데 뭐 모든 회사 직장이 그렇듯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? 너네 빨리 퇴근 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할게. 피곤하네요.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우리 스토리제이 홍보팀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찍어주고 바로해주고 하는 게 좀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자주 나오지 마. 괜찮아.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낼게. 알았지? 아 쿠팡 플레이
시트콤 유니콘 지금 현재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. 잘 만들어서 재밌는 작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나중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시였습니다.